안녕하세요. 제철 식재료를 먹고 기운 차리고 있는 가루씨랍니다. 오늘은 이 우엉을 가지고 제가 조림을 해볼 거예요. 이 우엉 조림을 했을 때 윤기나고 까맣게 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슝. 자, 이제 우엉을 손질해 볼 건데, 우엉을 손질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필러로 깎아내거나 저처럼 칼 등으로 긁어주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필러로 깎아버리면 이 껍질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또 많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해놓으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조림을 할 때는 이렇게 긁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물에 씻어주면서 칼 등으로 깎아주면 쉽게 벗겨져요, 이렇게. 필러로 깎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자, 좋은 성분을 먹기 위해서 우리 모두 화이팅! 자, 씻어졌네요. 이렇게 약간 거무튀튀할 때는, 조림할 때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살짝 잘라내 버려줄게요.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핑핑핑.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쭉 밀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밑에다가 물을 넣고 해주세요. 그래야 변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예전에 채로 그냥 칼로 썰었는데 시간은 배로 걸리고 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좋은 기계를 사용하는 걸로. 여기서 포인트는 연필 깎듯이 돌려가면서 해야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 같네요. 보세요. 아까 칼등으로 벗겼을 때 겉이 거무튀튀해서 좀 걱정스러웠잖아요.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셔요. 우엉을 이대로 졸여보고 싶지만 맛과 향이 강해요. 그래서 살짝 빼주는 효과로 데쳐줄 거예요. 이제 끓는 물에 우엉의 잡내를 잡아주는 식초를 넣고 우엉도 넣고 센 불에서 익혀줄 거예요. 데쳐낸 우엉은 가볍게 한번 씻어주세요.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그리고 이 커피 믹스는 색감을 낼 때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TV에서 요새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툭 뜯어서 체에 내리면 밑에 프림은 밑으로 내려앉고 위에 설탕하고 커피가 분리가 됐잖아요. 여기만 살짝 커피만 이것만 사용하면 딱 맞더라고요. 어때요? 정말 꿀팁이죠? 프라이팬에 물을 넣고 맛술, 설탕, 간장. 이제 데쳐놓은 우엉을 넣고 센 불에서 졸여주시면 된답니다. 어느 정도 졸여졌으면 이제 커피, 생강, 씨 뺀 건고추, 조청을 넣고 양념이 다 졸여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된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혹시 타질 수 있으니 신경 써서 계속 저어주면서 봐주는 센스. 어때요? 양념이 졸아들어서 윤기가 차르르르 하지요. 마무리로 참기름 넣고 불을 끄고 통깨, 건고추는 건져내 버려주세요. 바이바이. 그릇에 예쁘게 세팅하러 가볼까요? Follow me. 어때요? 윤기가 저르르 흐르는 이 우엉조림 정말 먹고 싶죠? 제가 이거 정말 1년 만에 한 것 같은데 아직 제 솜씨가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주네요. 제가 지금 이제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달콤, 짭짤, 매콤하거든요. 제 입맛에는 딱인데 혹시 아이들 있는 집은 이게 약간 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건고추는 빼고 하셔도 될 듯. 이 제철 식재료 우엉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